평화적으로 이루는 정권교체의 모델. 1989년 체코 벨벳 혁명. 중동의 봄을 불러온 거대한 힘. 2010년 튀니지 제스민 혁명.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만든 또 하나의 혁명. 201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대한민국 곳곳의 광장을 가득 메운 거대한 촛불의 물결. 시민 스스로 보고 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정의의 가치. 촛불이 말하고 있는 시대적,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문명 전환의 시대.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과 빈발하는 테러, 지구 전체로 번지는 양극화.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촛불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 시민의 연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촛불이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을 밝힐 수 있을까? 9월 21일 UN 세계 평화의 날,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촛불 시민의 광장이 다시 열립니다. 세계적 싱크탱크와 시민단체, 국내외의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환 문명의 미래를 상상하고 벨벳 혁명과 촛불 혁명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시민의 탄생과 지속가능한 문명을 모색하고 세계 시민사회의 연대를 논의하는 지적 향연. 원탁 회의에 이어지는 미래 리포트는 대학생의 눈으로 현재 인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환 설계 역량을 키우는 열린 마당입니다. 이외에도 후마니타스 칼리지 평화주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전환의 시대, 촛불과 평화의 미래에 대학생과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